제가 그 우리 당에서 지금 중앙 대의원대회가 있어서요. 거기를 꼭 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아무래도 시간 때문에 오늘 정말 다른 데도 아니고 이 고역자 전후회 행사인데 꼭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해서 아무래도 못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그냥 뛰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렇게 또 오늘 많은 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고역자 전후회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영규 총회장님 또 강인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고역자 전후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에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19대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19대 때는 간사를 맡아서 해왔는데 당시에 대표를 하시던 백군기 의원님께서 이번에 또 20대 함께 하지 못하는 바람에 제가 공동대표를 맡아서 20대 때 모험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게 되었고요. 저희가 국회의원 모임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전수당 인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도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사실은 전투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투수당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서류들을 이렇게 쭉 보기 전까지는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류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냥 하시는 얘기가 아니구나. 다 근거가 있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참 지났어요. 이미 40년이 훨씬 훌쩍 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우리 이분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 영화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 그리고 전쟁이라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현장 속에서 과연 거기에 참전했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살아남은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더라도 그때 그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다라는 것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19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객관적으로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보다도 조금 더 밀리는 특히 국방이나 안보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힘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이 월남에서 미군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다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군이 파병을 하지 않으면, 한국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우리 남북한 간에 그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파병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투수당 관련해서 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전투수당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 일관되게 지금의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월남전은 한국 내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쟁에 간 것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네, 그게 지금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파병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월남에 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고엽제전의 회원들께서 그리고 월남 참전하셨던 많은 어르신들께서 월남에 가신 게 우리나라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군사를 모집하니까 오시면 이만저만한 대가를 치러드리겠다 혹은 월남 정부가 그런 공고를 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알아서 찾아서 가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회원들께서 우리 월남 참전하신 어르신들께서 알아서 찾아서 다른 나라가 모집한 전쟁에 가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함께 결정한 파병 결정에 여러분이 진집돼서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신 분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외국에서 벌어진 전쟁에 나간 일종의 용병에 불과하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정부에 대해서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함께 전쟁을 치른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구에 계신 많은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해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심지어 여기 쭉 있지만 이 부대들 그냥 다 통째로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어느 날 말도 안 통하고 정말 힘든 그 과정 속에서 하얀 가루가 눈앞에서 날리길래 그게 시원해서 맞고 있었다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그거 진상 규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다, 용병에 불과하다, 이런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 발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많은 의원님들을 설득도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말로만 하겠다라고, 검토하겠다라고 하지 의지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권력이,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다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신 분들 조차도 마음속에 그리고 정신에 깊은 상처를 얻고 돌아오셔서 정상적인 생활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전쟁터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동안에 그 젊은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또 이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있는 사이에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는 모습, 상처받은 마음과 상처받은 몸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국가 권력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문제를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협재 전후회 회원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전쟁을 그렇게 찬성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평화주의자고,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확고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고 국가 권력이 마음대로 썼다가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아주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고 소중한 가족이 있고 소중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국가 권력의 부름을 받아서 희생했을 때 그것을 내팽개치는 국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념 아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싸워나가고 여러분과 함께 국가 권력이 제대로
하더라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고 많이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으시면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함께 싸우면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서 여러분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